청춘월 더미입니다. 궁을 나갈 수 있는 임시 출패다. 그녀 덕에 위기를 넘긴 세자, 그 대가로 궁을 나가서 의금부로 가든 개성부로 가든 네 결백은 네가 알아서 증명하거라. 하지만 성은이 망극합니다 할 줄 알았던 이 처사에 나쁜 자식, 망발을 서슴치 않는 그녀. 너는 성분이 되기는 글러먹었다. 사실 지금 세자를 향한 누군가의 살기 어린 계략 속에 너를 만나면 내 가족의 죽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 그녀의 가족에 관한 죽음도 얽혀 있었죠. 그리고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후 이런 대사는 처음. 난 네 스승님의 여식이고 네 스승은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스승의 자녀가 제자를 혼내는 요상황 상황 속에서 죽었다, 네 너 때문이다. 세자를 지키려던 아버지의 죽음이 누구 때문인지 함께 밝히려던 그녀의 뜻이 꺾이자 조선의 세자가 귀신의 저주가 담긴 서찰을 받았다오.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라오. 급발진하는 그녀, 그리고 그녀 못지않게 꼭 이렇게 막아야만 했냐 싶은 세자. 청춘 월담이 아니라 추위를 빙자한 연애 월담이 되겠네. 그렇게 담력 하나는 알아줘야 하는 그녀가 네가 찾은 답이 고작 이름도 없이 옷만 입고 와서 내관인 척하는 것이었느냐. 저 아이 곁에서 의심받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옵니까? 내관이 되어 세자 곁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 제안하죠. 하지만 이쪽에선 전혀 안 캄다운. 아니,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나? 다른 내관은 싫으시다고. 세자를 바로 곁에서 보필하는 새로운 내관의 등장에 모두의 궁금증이 쏠리는데, 이걸 그냥 지나칠 리 없는 누군가,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이 한 궁녀에 의해 보고되죠. 대체 누가 그를 해치려는가? 내신들의 의심이 향하는 곳은 우상이 아니라면 그런 참담한 일을 계획하고 벌일 자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사건 역시 중전의 삼촌인 우의정이 벌이는 일일 거란 주장. 그 근거로 증명을 못하면 패할 것이다. 대군이 하나 더 남았는데 종서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왕의 이런 태도에 우의정은 제대로 탄력받아 그러니 마마는 이 숙부만 믿고 계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전의 아들이자 세자의 배다른 동생을 용상에 올리려 한다는 논리. 그렇게 퍼즐이 맞춰지며 충문을 붉게 물들인 자를 찾아다니던 세자의 친구 성훈. 흔적도 없습니다. 가솔들도 함께 데려간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취는 마치 모든 걸 예상한 듯 사라졌는데 오가가 판 물건들입니다. 그가 한양을 뜨기 전 팔았다는 물건들 속에서 그의 눈길을 잡아 끄는 이것. 분명 이것은 아버지의 물건이다. 우의정이 아니라 성훈의 아버지가 꾸민 일이라고? 그렇다면 이 모든 건 구렁이 담 넘듯 세자의 처소로 넘어온 제이가 성훈의 아버지의 뜻을 받아 세자의 숨통을 조이려는 얘기? 어찌 그리 보십니까? 그녀의 비밀까진 여기서 못 밝혀도 세자 저하의 용안이 내 미래보다 밝다는 드라마 청춘 월담이었습니다.